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썬나잇담 시작합니다. 아, 오늘 GX10 이거는 정말 새로 나온 그런 저희가 진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기어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궁금해요. 이거를 해보면서 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본 파워고요. 짜란. 네, GX10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철제로 돼 있어서 되게 무게감이 엄청 커요. 무거워. 진짜 무거워. 진짜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딱 들고, 역시 보스는 보스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외관입니다. 근데 또 이게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면서 이 보스에서도 이 화면을 진짜 계속 크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터치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익스프레션 페달 여기 있고요. 네, IO도 굉장히 충분한 IO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우와, 네? 2kg? 아 진짜 무거워. 와우. 자 그러면 저희와 함께 사용해 보면서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탐 시작합니다. 네, 립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진짜 어디에서 보지도 듣도 보지도 못한. 아니 얼핏 보면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친근하죠? 네. 자세히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좀. 네. 좀 불친절하게. 네.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예, 글씨도 별로 안 써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직관적인 게 더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직관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딱 사용을 해보면 되게 쉽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보스의 GX10입니다. 자, 얘는요, 진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0월 중에 전 세계 동시 10월 말쯤에 동시 네.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먼저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이 녹화본을 언제 방영을 해야 될지 어허. 그 날짜도 좀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몰라요. 아직 출시일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전 세계 동시 출시인가? 뭐 아니면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늦게 출시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한국.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 지금 영상을 딱 보면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 해서 저희도 사실 이거를 보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네. 처음 먼저 보는 거고 네. 지금 이 시간에 만져보면서 사운드 같이 들어보면서 진행을 해볼까 네. 합니다. 어떠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재원 네. 설명서만 하나 있고요. 네, 재원 설명서 따위는 필요 없죠. 네, 사실 그냥 그냥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뮤지션이 사용하려면 네. 소리랑 그걸 조합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면 네.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아까 봤듯이 IO는 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인풋 하나에 아웃풋. 오, R, 다 있다. L, 네. 하고 폰 단자 있고요. 샌드 리턴 단자 있고요. 컨트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C타입 USB 연결할 수 있는 거 있고요. 네. 파워 DC 있고 파워 스위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파워 온을 한번 해볼게요. 짠. 띠리링. GX10 기타 이펙트 프로세서. 하면 1번에 1-1. 네. 1-1. 자, 처음부터 오. 네 보스의 드라이브 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아까 제가 터치를 했다시피 이 스크린 자체가 터치 스크린이에요. 어허, 저희가 웬일이야? 웬일이야. 근데 GX100이라는 모델이 엄청 크고 여기보다 지금 풋스위치도 더 많고 더 큰 모델이었는데 지금 GX10으로 그거의 축소판, 약간 야. 간소화된 버전으로 새로 나왔어요. 게다가 가격대도 GX100은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얘는 한 7-80만 원 정도의 약간의 가성비를 약간 더 생각한 네. 하지만 안에 있는 이제 유닛이라든지 뭐 안에 이제 프로세서는 그, 네, 똑같고 프로세서는 이제 같은 사운드의 네.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 퀄리티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네, 한 70-80만 원 정도 선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니까 뭐 출시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00만 원 언더라는 거 네. 하면 되고요. 자, GX 듀얼 드라이브라고 지금 이름이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요, 화면만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에 따따따 세 개로 되어 있는 거는 메뉴예요. 아, 메뉴군.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셀렉트 이제 에서 이렇게 셀렉트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 보면 메뉴가 있어요. 메뉴 버튼을 들어가면 똑같은 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뒤로 가기를 누르면 뒤로 가지잖아요. 네. 근데 메뉴를 눌렀다가 엑시트 버튼이 있죠. 네. 누르면 똑같이 뒤로 가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다 해결할 수가 있게끔 나와 있으니까 이미. 그리고 여기 이펙트가 있잖아요. 네. 들어가면 이펙트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병렬로도 되어 있고, 근데 여기도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똑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터치가 싫다. 라든 아니 그 터치 쉬는 사람 있을까? 터치 쉬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터치가 싫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 손가락이 굵다 뭐 이런 사람들. 나 터치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빼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도 이렇게 넘길 수 있게끔 이 밑에 있는 페이지들이 넘어가죠 지금. 오, 그러네요. 근데 이걸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넘어가누?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이걸로 이제 이펙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도 이렇게 이펙터 엄청 많이 들어갔죠 지금. 와, 몇 개야 이게 요새. 이게 지금 CPU가 엄청 커요. 진짜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확장이 엄청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다 넣으셔도 버벅대지도 않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 사양이 높아진 것 마냥 멀티 이펙터 자체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사양들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막 여기에서 뭐 그 체인으로 한 9개 정도 가능합니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9개가 뭐야? 열 몇 개인데요? 지금 열 몇 개예요. 지금 난리가 났죠. 자, 나가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직관적으로 개인 양이라든지 베이스 양이죠. 트래블 그리고 페이지를 이름 멋있게 바꿀 수도 있네요. 네, 이거를 이렇게 이름하고 번호를 바꿔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니까 다음 페이지에는 다운, 업, 그리고 컨트롤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네요. 한 번 더 가면 이펙터 페이지로 바뀌고 좀 더 가면 이펙터 페이지에서 반대 페이지로 가고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페이지로 이리로 가면 뭐야? 튜너네요. 와. 튜너 튜너까지 페이지 끝이 튜너구나. 그리고 튜너일 때는 자동 뮤트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하 좌우로 여러분 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네요. 네, 넘어가요. 다음 사운드로. 네. 자, 한번 해피메탈 그리고 이거 제시 클린 재즈 코러스 클린 이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쪽으로 좋네요. 쉬마 마일드 어쿠스틱이네요. 퍼지락.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해도 지금 바뀌잖아요. 근데 위아래로 해도 바뀌어요. 위로 올리면 이제 번호가 올라가요. 디멘션 이게 소리 좋다고 느끼는 건 나만 느끼는 건가? 지금 컴프가 뭔가 이렇게 뭐가, 마스터링 돼서 나온 느낌이죠. 너무 소리가 부드럽고 인위적이지도 않고. 이 완성도라 그래야 되나? 이게 진짜 퍼즈 같잖아요. 이게. 흔들흔들하고 그런 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네요. 괜찮은 거 있으면 스톱해 주세요. 트러블 부스트.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디지털 오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네. 여기 컨트롤만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네. 여기를 누르고 끄면 네. 여기가 이제 이펙터에 들어가면 네. 보시면 보라색으로 돼 있죠. 예. 그럼 리버브를 끄고 키는 거예요. 플레이트. 아, 여기 설정돼 있는 걸 끼고. 네, 네. 오. 이렇게. 아. 다시. 우와.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이펙터로 응. 들어가면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럼 노란색 중에 하나 끌 수 있어요. 오버드라이브를 이 컨트롤은 여러분들이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제어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로브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네. 여기 보면 컨트롤 익스프레션 있잖아요. 네. 어사인 세팅 있죠. 이걸로 컨트롤 펑션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펑션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업다운하고 매뉴얼 모드 어떻게 할 건지 네.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우와. 이렇게 보면 컨트롤 1, 2, 3가 있잖아요. 네. 예, 이걸로 원이고요. 그리고 네. 컨트롤 여기 페달 연결을 하면은 투수리 더 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 하나밖에 없군요. 지금 컨트롤 네네. 페달이. 대신 이제 여기에 매뉴얼 모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 매뉴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매뉴얼을 동시에 누르면 누르시면 매뉴얼 모드로 바뀌었죠. 그러면 예, 이걸로 껐다 켰다. 네. 이 세 개 다 매뉴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지금 되게 소리 되게 환상적이네 이거. 이걸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매뉴얼로 되어 있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그래서 파랑 노랑 이게 원, 투, 쓰리 컨트롤. 그래서 다시 매뉴얼을 나가면 이렇게 되면 다시 업앤다운으로 바뀌는 거. 뱅크 모드로. 오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설정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 보스답게 소리가 완성도는 있네요. 네네. 우선 만들어진 사운드 자체를 제공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보스라서 그런 걸 이미 만들어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다 들으려면 사실 뭐 모자라죠? 네, 모자라요. 근데 이게 지금 뱅크가 33까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서 이글링 뭐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31, 32, 33. 루퍼예요, 루퍼. 루퍼 처치라고 되어 있네요. 퍼즈 베이스, 옥타 베이스. 모노 베이스 클라우드? 이거 다 베이스 베이스가 사운드네요. 마지막에 베이스가 몰려있네요. 네, 토크 와우 베이스. 네. 터치 와우 베이스. 터치 와우 베이스. 클린 락 베이스. 네, 뒤쪽에 다 베이스가 몰려있죠. 웃겨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리셋을 쫙 훑어봤는데요. 네. 뭐 사운드를 좀 들어봤는데 그냥 잠깐 들은 이 사운드 자체에서도 완성도가 되게 높다는 거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조작법도 생각보다는 간단하네요. 그렇죠. 네. 우선 대략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노브들하고 터치스크린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떻게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깐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 2부에서는요. 이제 앰프로 바꿔서 마샬에 연결을 해서 또 다른 조작법들이나 다른 사운드들 또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2부에서 뵐게요.